팬이에요. 혹시 콘서트 오신 적 있나요? 네, 좋았었어요. 언제 갔었어요? 10월 23일 플러스콘. 오, 플러스콘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네,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네. 이제 첫 솔로다 보니까 네. 이 타이틀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네. 약간 어떤 식의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좋았어요. 네. 오빠스러운 노래 나올 것 같고요. 네. 진짜 엄청 잘생기고 좋고 멋있는 노래 나올 것 같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 6월 5일부터 또 열심히 저 진짜 수명 열심히 돌릴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재밌게 보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짜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꼭 감사드립니다. 네. 장미라는 테마를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게 사실 커가지고 저도 장미가 더 좋아졌거든요. 평소에는 장미처럼 밝은 컬러의 꽃보다는 계란꽃 같은 거 좋아하고 민들레꽃 이런 거 좋아했는데 데뷔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장미꽃 같은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들어갈까요? 그냥? 좋아요. 이게 너무 떨린다. 이거 어때? 엄마 생일 선물. 핸드폰 주인분. 핸드폰 주인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야? 이거 뭔 소리야? 현주님을 위한 꽃입니다. 이분이 왜 그러지? 너 위해 준비했다. 진짜 힘들었다. 서프라이즈. 누둥? 뭘 뭐하긴. 그때 신청한 거. 그거 진짜? 어. 와 뒤에 잠깐만 뒤에. 일본. 예쁘게 나왔었어.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팬분들이 항상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톨로라고 정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심지어 이거를 뒤집으면은 제 생일이 된대요. 정말 이건 앨범에 꼭 넣고 싶은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문구를 쓰게 되었고요. 이거 아이디어를 내주신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놀이기구 탄 거 있으세요? 네, 티익스프레스랑. 티익스프레스 재밌어요? 네. 저 좀 이따 탈까 말까 고민 중인데 무서워해가지고. 알아요. 네? 알아요. 안다고요? 어떻게 아시지? 오 대박. 어머 대박. 좀 이따가 진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좀 이따가 티익스프레스 도전할 수 있으면 꼭 도전해볼게요. 네. 재밌게 즐기세요. We love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Dae Young. Thank you. Sorry for yesterday. To airport. Thank you, Dae Young. You're amazing, Dae Young. We need NCT 127 concert in Paris, please. We love you. Thank you. Bye bye. 저는 사랑이 같이 뵐 사람. 없는 것 같아. 지진이 사랑이 같이 뺄 사람. 혹시 사랑이 같이 뺄 사람 없어요? 혼자서 너무 무서워요. 예약이 잡혔는데요.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이쪽이에요. 선주의 꿈은 뭐예요? 그냥 배틀 1등 해보는 거? 이거 너무 좋다. 이런 현실적인 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돼요. 걱정돼요? 뭐가 제일 걱정돼요? 못 보여줄까 봐. 약간 떨려서. 움츠러들까 봐? 그거 너무 이해해. 너무 이해해. 저도 사실은 되게 자신감 많아 보이고 뭔가 그런데 속은 진짜 부들부들 막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하고 나면은 이렇게 떨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거를 느낄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병원 갔다 오는 것처럼. 막상 갔다 오니까 별거 없네 약간 이런 느낌처럼. 네. 사랑니 뽑으신 것처럼. 맞아요. 이제 안 뽑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무서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괜찮아요? 네, 인터뷰입니다. 스페인이에요. 예상되는 그런 곡 같은 게 있을까요? 야, 어떤 컨셉일지. 약간 섹시? 섹시? 약간 퇴폐 섹시? 약간 퇴폐 섹시? 네. 봄, 꽃, 네. 퇴폐 장미, 섹시, 장미랑. 장미. 청량? 청량. 아, 근데 이번에 약간, 네,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알아봤을 때 우선은 연생 때부터 좋아해 주신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루키즈 때 프리 데뷔했을 때부터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편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건 더 나중에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 길로만 가다가 진짜 어려울 때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너무 외길 인생이잖아요. 그치. 춤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진로가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시간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 한 길로만 집착을 하다가는 내 자신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왜냐면은 내 주변에 그러한 친구들을 좀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직업이 난 되게 좋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응원이라도 할 수 있어서 막 팬분들한테 정말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알죠. 나 자신한테 실망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수학여행 온 거예요? 아니면? 아, 예. 학원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힘들어요? 수학. 아니지, 멍청아. 수학. 45점. 몇 점이에요? 45점이요. 저 수학 44점.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아. 다들 힘내세요. 네. 파이팅. 네. 재밌게 잘 놀고 가요. 안녕. 너무 위로가 됐어요. 항상. 진짜 항상 힘들 때마다 버블로 타이밍 좋게 항상 좋은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덕분에 진짜 살아간다. 오늘도 버텼다. 약간 이렇게 항상 직캠 보면서도 지하철 보면서 나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어떻게? 항상 그랬어. 콘서트를 갔다 와서도 뭔가 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친구랑 우리 진짜 열심히 살자. 우리 저 위에 올라가자.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연습도 열심히. 보고 나도 보고 이제. 이게 막 이제 좋았던 부분이나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올 거잖아, 사실은. 그럴까, 과연? 아무것도 안 올라올 수도 있지. 아니야, 그걸 먼저 보고 너가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봐. 근데 나도 사실 그런 거 나도 있거든. 뭐냐, 뭔 줄 알아. 나도 무대 같은 거 하고 나면은 모니터 안 해. 약간 이제 팬들이 좋았다 하면 보거나 아니면 뭐 매니저 형들이 좋았다 하면 그때 보는데. 제가 있잖아요. 네, 정말 오래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건 걱정 마시고 우리 함께
즐겨봅시다. 늦게까지 괜찮아요.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또 알바 언제예요? 평일에도 하는데. 아 주말엔 안 해요? 주말도 하고 평일도. 오늘도 해요? 오늘도 하고 왔어요. 어떡해, 너무 안 힘들어요? 아니 괜찮아요, 힘이. 파이팅! 여기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얼른 맛있는 거 먹고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봬요. 네, 다음에 콘서트 하면 또 열심히 할게요. 가야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